이제야 혼자 이게 렌트카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잘 올지, 그리고 이젠 내가 왜 운전을 해서 데리고 다녀야 되는 포지션인지 모르겠네. 지금 주변에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돌아다니고 봐서 내 아파트 단지를? 그래갖고 나 집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여기 다 넓어. 무슨 소리인 거야 이거? 기다려 기다려봐. 아 요 앞에 저번에 아 여기 있네. 끊어. 야 잠깐만, 오른쪽으로 걸어. 우리 간 방향으로. 왜 갑자기? 아니 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 그니까, 서비스 와갖고, 왔으면 얼굴 한번 보고 인사하라는 정도. 그러면 어디 계신데? 맞아, 잠들고 가시죠. 잠시만요? 자려고, 아니, 자려고 잤거든? 자려고 누워가지고, 잠이 안 와, 씨발. 아, 내일 나가면은 양도 없겠지? 아, 내일 나가면 차 타고 이제 제보도 안 했지? 내일 나가면 술 없겠지? 내일 나가면 고기 없겠지? 내일 나가면 술을 못했지? 아마추어처럼 씨발. 형, 나 고속도로 두 번째야. 어? 나 고속도로 두 번째라고. 아, 안심하지 마. 고마워. 첫 번째는 내려올 때야. 아, 그래서 누웠더라고. 어, 안심하면 안 돼. 아. 대낮에 선글라스 끼지 대밤에 끼냐 씨발. 데리러 왔잖아. 혀는 자냐? 혀는 자? 그래 비밀인데. 아니 혀는 성형 보고 싶다 했을 때 들어왔더니 ㅅ 새끼가. 가자. 가다치고는 되게 안전운행하고 있어. 여기서 발바가 좁게 된 데가 있어. 바다로 빠져? 여기 나가면 좁게 된 거야. 나 오늘 존나 브레이브 걸스였어. 존나 운전만 했다고. 아, 운전만 해. 오늘 걔 운전만 해였어. 나는 그렇게 운전만 해서. 아, 송도가 내가 거만보다 한참 높아. 지금 냄새고 보고 무슨 브이로그가 운전이 92% 정도 되고. 편집은 미리 내가 했지. 영상은 일단 찍어놓고 오늘 뽑은 거 없어서 지금 계속 돌려야 돼. 오빠 오빠는 이 새끼야. 네가 그렇게까지 손으로 가리면 안 보여. 야 향 좋다 이거. 군납이라 그래. 아 그런가요? 그럼 고기는 다 익었거든? 군납이 일품이야. 그냥 술 내려놔 버려. 이런 거 엎지르면 큰일 나니까 밥은 엎질러. 우리 엎지르면 바로 누가 한 명 키 들고 술 사러 가야 되거든. 운전하시는 사람 있어? 아니야, 어차피 걸어가면 돼. 그건 네가 갖고. 존나 맛있게. 존나 맛있어. 와. 돼지고기를 갔어? 먹지 못하는. 어? What the fuck? 어, 존나 맛있다.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도 물어요. 와, 아침에 안 뺐으면 갔다. 야발. 사실 안 섞어 먹는 거야? 이대로? 스트레이트로 레모네이드 샀다. 섞어 먹는 거야? 야, 나 첫 잔은 그냥 마시지. 섞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첫 잔은 스트레이트 마셔야지. 족밥이지. 한 잔 해야지. 좋지. 이제 운전 못한다. 놀러가도 어, 신난다. 이제 운전 안 해도 돼. 합법적인 운전 탈출. 밥 먹으러 제부도로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부산에서 출발했어도. 그치, 아침에 부산에서 출발했으면 지금 좀 부탁했을 거야. 야, 상민이 황금비율로 사줄게. 내가 먹어보니까 사이다 약간 있어야 돼. 사이다 어딨냐? 박스 안에 넣는 거 아니야? 아까 현이 형이? 아, 형 아까 어떤 거 넣었어? 박스 안에 한번 먹어. 박스 없어. 아, 저쪽 박스. 아, 씨발. 공짜면? 아니, 2.1만 할게 어때 지금. 근데 군대 안에서는 적당히 내 위에가 없는데 내가. 근데 원래 더 괜히 더 자존심 상하는 게 그 뭐냐, 아 짬지새끼보다 똥짜미야가 더 자존심 상하. 약간 병장은 그런 맛이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내가 했을 때는 일이 바로 끝나야 돼. 그치. 그런 간지가 있어야 돼.
센스. 너 뭐 삽 휘두르냐? 병장 때는 삽 좀 휘두르냐? 뭐지? 아 역시 치사병을 달라. 치사병이랑 친해지면은 배식 같은 거 막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배식은 너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자율인가? 아니 상미 때만 해도 배식보다는 치사병이랑 친해지면 그런 거 많이 먹죠. 부식이나 부식. 아니면은 끓인라면. 끓인라면하고 계란후라이. 존나 문제가 생겼어. 뭐? 나 벌써 눈가를 느낌이 와. 지금 10시 됐어? 9시쯤 됐을까? 아침 자 아니면 불 좀만 껴줄게. 너 몇 번이냐? 9시 7분이야 야 인간 시계는 9시쯤이야 내가 얘기한 건데? 아니 그러냐 눈 감기 시작하면 9시야 맞아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9시부터 이제 뉴스를 본단 말이야? 그때 대졸려 근데 저거 받고 나면 빈센트이래 그리고 진짜 재밌는 프로그램이 10시야 거든 TV에 나가다가 걸렸고 존나 온다고 수목? 그게 뭐냐 수목 드라마 10시에 존나 재밌는 거 하고 쇼미더머니 이제 11시인가? 근데 원래 10시에 했단 말이야 10시, 존나 재밌고 지금 10시 시작해 지금 보면 끝났고 시간 군생활 안 끝났고 한산해야지 좋지 아 갑자기 개꿀 밤네 달달한 사회의 맛이 없거냐 그때는 맛있어 아니 형 얼마 안 있으면 나오잖아 조금만 더 참아 나 휴가 부대 복귀하고 격리 풀리면은 35일? 그 정도밖에 안 나와 35일이면 씨발 천지가 바뀌어 이 새끼야 진짜 근데 35일이면 훈련 전승만 할 수 있어 아 나 진짜 소시지도 못 먹네 싫은가? 소시지 먹어 이거 돼지고기 나 만들었어 어차피 만들었어 얼마 안 됐어 얼마 미안해 90% 비싼 거 샀네 이게 제일 싼 거 골랐어 근데 잘했어 오토바이는 위험해 진짜로 근데 그 거리 그 집하고 거리 하잖아 아 그렇지 그 정도 거리는 괜찮은데 그래도 너 막 비 오는 날도 타고 그랬잖아 오토바이 최대한 안 타는 게 나아 오토바이 안 좋아요 오토바이 위험해 군인도 안 좋아 군인도 위험해 총 맞을 수도 있고 많이 위험해 그럼 안전해야지 그렇지 아 그럼 군인 위험하지 아니 두께가 너무 길어서 힘 전달이 안 되네 연병할 거 이거 좀 가까이 잡던 거 가까이 잡으면 뜨거워요 아 씨발 그럼 어쩌라는 거야 아 잠깐만 타임 그래 방금 죽일 거야 내 건데 내려올 내 건데 아 너무 아프다 진짜 아 진짜 개 아팠어 진짜 개 아팠어 아 진짜 아 씨 의자가 반대편에 있는데도 울렸어 씨 야 군인만 아니었으면 반격을 했을 텐데 지금 아무 안 그래도 카메라 찍고 있다고 그럼 바로 영상이야 임마 증거가 있어 이 새끼야 근데 이거 빼놔야 된다? 응 가생 삼겹살에서 먹으면 석담이 그러니까 자르 어. 야 뒤지고 싶어 진짜 쓱 잡아봐 오케이 아 완벽해 역시 우리 후 6년 후 그럼 일꼬롬해 아 상훈이 고3 때 봤는데 월 280 받아 이제 어쩔 수 없지 그걸 잘라 가운데 한번 자르자 왜?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반 자를 아 그럼 삼겹살이 아니라 일겹살을 두 번 먹는 거잖아 1.5겹살 아. 1.5겹살 아 근데 이렇게 자르면 1.5겹살은 그걸 얇게 자르면 되지 그걸 얇게 썰면 되지 아 저봐 씨발 못 참겠다 아 병신이야? 나 위험성이 너무 떨어져 이 씨발 사회에 나와서도 이 씨발 활동복이랑 깔깔이를 봐야 된다는 게 개쭉같다 진짜 하면 고기 타면 뒤진다 어? 어 잠깐만 동현아 뭐하냐 거기 타면 뒤진다 야 잠깐만 오야 씨 우와 왜 또 위험하네 아니 갑자기 화력 왜 화력 뭔데 기름 때문에 빨리 찍어 아이폰 근데 원래 술잔 자기가 자기 거 따르는 거 아니라는데 그 뭐 때문에 그거라고 했었는데 다 진따 같아 보여서 그런 거야 그런가? 넌 진따잖아 본인이잖아 본인 본인이잖아 본인 본인이 진따 아래야 그럼 가봐 됐어 진짜 언니 맞아서 반박 못하겠다 너무 눈리적이라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진따는 맞잖아 선생님한테 말하면 돼 본인은 맞잖아 말 못해 어디서 씨발 앉아야지 요새는 맞편 쓰지 않아 맞으면? 야, 민간인한테 맞으면 아 민간인한테 맞으면 들어가서 맞편 써 나한테 맞았다고
씨발 손이 어디에 대는 거지? 개 따가운데? 우리의 날카로운 일침의 대인 아닐까? 개 따가운데? 야 밴드는 없어. 진짜 뭐에 베인 거야? 몰라. 아니 베일 게 없는데 주변에? 내 말이 상민이의 날카로운 턱선을 베었을 수 있다. 아니 왜 아니 좀 모자렸어. 알아야 돼 이제. 지랄하고 자빠졌네. 맛있어? 그래도 짜라고 먹자. 더 맛있어요. 아 씨, 이 새끼 먹을 줄 아는 새끼들. 좀 맛있네. 좀 쫄쫄 드시고요. 아 행복 별거 없다. 별거 없지. 행복 별거 없어. 맛있어 맛있어.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술에 맛있는 안주 먹으면 존나 행복해. 저 새끼 두 점씩 먹는 거야. 씨발 이 새끼야. 한 점인 줄 알았어. 아껴 먹어. 뭔가 약간 그 입자리 전에 술 마시고 막 그냥 저절로 하지 막 그거 계속 한 하지만 이렇게 저도 숨이 나오잖아 저절로. 나 이게 좀 똑같을 거야 약간. 근데 이제 술을 못 마시고 나니까 이거 마셔도 행복해. 요즘 너무 힘들기도 하고 사실 또 군대 생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치여가지고 살 나가? 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 쟤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 얘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 나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 오늘만 있으니까 비를 몇 번 맞춰 줬거든. 너 나가면 가야지 이제. 오늘 나 커피값으로 3만원을 썼어. 씨발 내 브이로그가 우울한 상태에서 끝나잖아. 야 웃어봐 웃어봐. 너무 재밌고 이걸 라운드로 써야겠다.